안녕하세요. 방금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어요. 가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번 가방에 대해서 아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가방이에요. 그 가방은 메신저 백입니다. 요게 제가 주로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메신저 백이라는 건데 줄이 하나로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서 뒤에다 이렇게 딱 메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가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방을 좀 좋아해서 좋은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가방 회사들 중에서 좀 좋은 가방들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 팀벅2라고 하는 브랜드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팀벅2는 상당히 이성적인 가방이에요. 가격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패셔너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옷들이나 이런 데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가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때때로 세일을 하거나 그러면 대단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서는 거의 끝판왕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뭐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실용적이고 좋은 형태의 가방이다 보니까 오늘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런 메신저 백은요, 원래는 한 1900년대 중반, 1950년대, 40년대 요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히 이제 우편 배달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형태의 가방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타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가방을 메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써보니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색이나 이렇게 두 어깨로 매는 게 뭐 허리 건강이나 이런 데는 좋대요. 그래서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좀 불편합니다. 뒤쪽에 이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지하철에서는 그걸 앞으로 돌려 매거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 메신저 백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편한 편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메고 있다가 필요하면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안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 물건을 빼거나 넣기에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의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최근에는 뭐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형태의 가방들을 많이 만들어요. 메신저 백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봤던 메신저 백 회사 중에서 괜찮았던 회사가 두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팀벅2고요.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백이라고 하는 워터필드라는 CEO가 만드는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 워터필드라고 하는 그 가방 브랜드는 가죽을 기본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대표가 가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컨택해 본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가방은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팔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팀벅은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되어 있고요.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홍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물건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미국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즌별로 세일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팀벅2가 최근에 당근조 실험실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야, 저기로 왔네, 그래서 좀 뭐 세일이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세일하는데 득템을 해왔습니다. 몇 개의 아이템을 사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좀 작은 형태긴 해요. 그래서 요건 슬링스라고 해서 그냥 옆으로 메고 간단한 소지품 넣고 다니는 정도의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유명한 거는 이렇게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 세 파트를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을 많이 만드는 걸로 솔직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거는 단색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어디인지 못 찾았는데 킨들 그 파우치로도 나온 게 있어서 되게 예쁘게 세 색깔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색 형태를 더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책들도 많고 들고 다녀야 될게 많은데 최근에는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니까 중요한 거는 뭐 아이패드나 혹은 노트북, 기타 악세사리들 정도만 들고 다니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는데, 요 사이즈 백이 조금 아쉬웠던 게 A4지가 살짝 구겨져요. 들어가면 가끔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갖고 다닐 때가 있어서 조금 사이즈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엊그저께 가서 좋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용도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쿠션도 잘 되어 있고요, 쿠션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클이 분리가 돼요. 아이고, 이렇게 분리하면 이걸 빼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패신저 백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깨걸이라고 그러죠. 이 어깨걸이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바클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클을 얼마나 잘 생각 있게 센스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만큼은 이 팀버2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클도 되게 튼튼해서 한 번도 뭐 부서지거나 이런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끈이 너덜거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것들도 신경을 쓰고, 아까처럼 이렇게 빼서 풀을 수 있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메고 자전거 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연결해서 이 버클에 채우는 3점식으로 고정하는 그런 형태의 줄도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줄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서부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난 사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도난을 방지하는 이렇게 D자 형태로 생긴 무거운 자물쇠가 있어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여기 끼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뭐 키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위쪽을 열어서도 내용물을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걸 채워놨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작은 파우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견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이거나 뭐 이렇게 활용도 면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파우치도 같이 갖고 다니고 뭐 지갑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닐 때 상당히 요긴하게 잘 썼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악세사리들도 있어요. 제가 뭐 이거는 빌링햄 가방인데요. 카메라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 핸드폰이 많이 걸리적거려서 그럴 때 사용하려고 여기 핸드폰 꽂아놓는 이런 핸드폰 주머니도 팀버크를 이용합니다. 팀버크2를 오늘 가져온 건 요겁니다. 짜잔. 오늘 구매를 해왔는데요, 하나는 요 메신저백인데 사이즈는 비슷한데 조금 커요. 조금 크고 테를 좀 벌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런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요런 악세사리들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맣고 귀여운 요게 전형적인 이 팀버크의 디자인이에요. 세 칼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칼라가 있는데 오늘 거기 그 전시장 가서 여쭤봤더니 한국에선 요 세 칼라가 잘 안 나간대요. 어쨌거나 요런 디자인이 정말 예쁜 칼라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친구 하나 주고 저도 하나 쓰려고 이렇게 두 개를 사왔는데요. 요 세 개를 다 해서 얼마에 샀냐, 총 합계 금액은 23만원이에요 이 가방이 152,000원이고요 얘가 39,000원, 39,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전시장을 런칭해서 할인을 해서 131,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불한 금액은 99,000원. 99,000원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왔어요. 솔직히 가방 하나만 해도 99,000원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아직 아마 요번 주까지는 세일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세일 날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좀 같이 넣을 테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굳이 세일 기간 아니어도 살짝 재고들이나 이런 것들은 할인을 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색깔이 딱 마음에 드는 게 세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또 마침 세일을 하면 상당히 기분 좋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가방을 하나 샀어요. 버클은 요렇게 돼 있어서 이걸 잡아 당기면 길이 조정을 할 수 있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찍찍이를 위해서 얘는 이제 클래식한 메신저 백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게 더 큰 것도 있어요. 아주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찍찍이가 되어 있고요. 빼버리죠.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키주머니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열쇠. 미국 애들이 열쇠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에다 키를 걸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고, 이게 메신저백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짐이 많이 넣고 하면 이렇게 처지거든요. 가운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버클이 있습니다. 이거 자석이었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딸깍 낄 수 있게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더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옆에도 가방이 하나 있네요. 뭐 지갑이나 이런 거 떨어지지 않게 잘 넣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포켓도 있고 연필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이너 포켓도 따로 있어요. 지퍼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맸을 때 이게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편 대각선으로 해주는 그런 줄이에요. 얘는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짐이 늘어나면 요 밑에를 이렇게 벌려서 더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노트북이 아마 파우치를 했을 때 한 13인치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옆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물이나 이런 것들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쓰임새나 용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파티션도 나눠져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 방수나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물이나 웬만한 거 적지 않고요. 안쪽 안감에 물 떨어지거나 이래도 밖으로 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메신저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조그만 것도 한번 볼까요? 요게 너무 귀엽네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짐 간단한 뭐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고리나 이런 거 있어서 뭐 끼울 수 있고 이렇게 담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좀 작은 액세서리 주머니죠. 파우치. 메신저백을 잘 사용하면 생각보다 편리해요. 옛날처럼 우리 카메라 뭐 이렇게 많은 거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생활용품들이나 다른 것들 들고 다니는 물건들하고 같이 카메라 들고 다닐 때 카메라 이렇게 감싸는 파우치나 이런 거 하나 감싸서 이 안에 넣고 다니면 사진 찍고 싶을 때 언제나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애호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카메라 가방은 옆으로 매는 솔더백 형태가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뒤에 색으로 해서 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풍경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분들은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등산 가방 같은 거에 카메라 들고 올라가서 세팅하고 사진 찍고 그랬죠. 급박하게 빨리빨리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카메라 백을 맨 상태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아까 보여드린 이런 빌링 같은 시리즈들이 상당히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혹은 뭐 동케나 이런 같은 제품들이 제일 사진 쪽에서 잘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만큼의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작은 카메라와 그 다음에 렌즈도 줌 렌즈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씌우는 보자기 하나 싸서 여기다 딱 넣어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 제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김포공항 근처 서쪽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 매장도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재밌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오늘은 팀버크2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나 또 관심 있으신 내용들 있으면 밑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